No, that's Japanese, bro. Oh, okay. All right, here. Repeat after me. Hmm? Repeat after me. Okay. 얘들아. 얘들아. 여근이. 여근이. 제가. 너무 무리였어. 너무 무리였어. 그래서. 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나는. 조마오. 조마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네, 도봉구 평화의 소녀상 앞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7일 이곳 도봉구 평화상에 우리가 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상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대한민국의 흑인 유튜버 하나가 지금 이 평화소녀상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일들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녀상 앞에 모였는데, 소녀상 앞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소말리랑 헹크 이제 마지막 대국민사가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헹크랑 소말리가 도착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아까는 뭐 장난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당연히 있었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진중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네, 소녀상 옆에 있으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참 진짜 소말리라는 새끼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제 소녀상 옆에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다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이 이렇게 소녀상을 모욕하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왜 소말리아를 찾게 됐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공적 제재가 좀 많이 적었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서게 된 거고, 만약에 공적 제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실 건가요? 그 다른 외국인이 10명이고 100명이고 다 또다시 소말리처럼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이 응징에 나설 겁니다. 네. 옆에 오늘 이제 유달근님 UDT 동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같이 오게 된 이유. 같이 오게 된 이유는 그냥 이제 저희 동기가 그렇게 소말리한테 이제 참교 뭐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정신 못 차린 거 보고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애가 정신 너무 못 차렸구나. 그래서 좀 그런 분노감에 많이 좀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저희 동기한테 부탁해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 좀 같이 해달라. 그래서 좀 그런 분노에 그냥 여기 왔습니다. 대한민국 UDT 네. 대원이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같이 그 유달근님하고 같이 하실 건가요? 네, 맞. 네. 네. 물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공권력이 잘 막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네, 두 분 마음껏 하세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확실하게 사과를 시키고 난 뒤에 저는 그 뒤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과할 것 같습니까? 안 하면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뱅TV님하고 우리 욕만질주TV님하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소말리를 사과시키러 왔습니다. 예. 이 소녀상 앞에서. 뭐 많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소말리를 더 응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과를 시키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 예. 뭐 응징도 좋고 저 뭐 여러 가지 그 뭐 벌을 가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저희의 그 어떤 저희 국민과 또 기존에 또 여러 가지 소녀상의 상징에 대한 그
옛날 이야기들에 대해서 훼손시킨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말리가 와서 정확히 사죄를 드리고 반성을 하면 그게 제일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선 뱅티비님 최초로 소말리를 발견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얘를 잡아서, 저는 뭐 사적 제재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또 끝까지 법률적 부분을 지키면서 얘한테 그 어떤 그에 맞는 또 그 어떤 그에 맞는 상응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서 어떻게든 잡아서 여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욕만질주TV님도 이렇게 같이 첫날에 참여하시게 되고 또 네.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달려오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잖아요. 네. 역사를 자꾸 왜곡시키고 자꾸 인스타에도 소녀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걸 올리고 트위터나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때 달근님이 때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그래서 오늘은 폭력적인 방문 말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본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 많은 유튜버 분들이 네. 끝까지 뭐랄까 공권력이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네, 그쵸. 자, 어쨌든 오늘 소말리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올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도 오늘은 참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참교육. 네, 그렇죠. 폭력 없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또 잘못돼 보일 수도 있고 많이 또 왜곡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의 그 국민의 주권과 또 국가의 자존심, 또 저희의 아픈 과거를 들추고 아픈 과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저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뿐이니까 그 방법이 혹시라도 믿거나 안 좋다고 보시더라도 그 진실된 마음만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요마TV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왜 소말리를 때리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때리지 말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소말리와 그리고 헹크가 이곳에 이제 올 겁니다. 잠시 후 한 30분 안에 도착하게 될 건데 저희 이제 유튜버 분들이 작전을 짜서 유달근TV님, 그 다음에 뱅TV님, 욕만질주TV, 그 다음에 제이컴퍼니가 우리가 어저께 모여서 작전을 짰습니다. 조력자가 이제 흑인 분이 한국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내분이 한국 분이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소말리아 연결을 해서 이들에게 변호사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상황은 헹크를 태우고 이제 소마리를 태우고 이곳을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소녀상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소마리아가 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폭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소말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말리가 이번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아마 해외 나가서도 좀 조심할 것이고 그다음 많은 세계에 계신 유튜버 분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된 사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도봉소녀상 앞입니다. 이따가 헹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가요? 저건가 보다. 뻗는다. 이건 거 같죠. 네, 셀터스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왔다. 소말리 들어왔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간다. 자, 아직 나갈 필요 없어요, 저희. 네. 차입니다. 나갈 필요 없어요, 아직. 네.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아직. 자, 이제 나갑시다. 나가요. 네, 이제 나가요. 나갑시다.
우리 소말리. 예. 얘기 좀 할까? 소말리 안녕. 아, 빨리 안녕. 안 때리러 온 거 아니야. 너 터치. 링크. 너도 치고 그냥 너도 치고. 내려. 와이 유 드링 잇 유. 우리 이야기 하려고. 안 때려. 링크 나 도와줬어요. 행크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절대 안 때려. 행크 우리 진짜 대화하려고 온 거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 편하게 편하게 다. 우리 진짜로. 그 지금 너는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말리만 그냥 소녀상 바로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난 소말리가 소녀상에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어. 나 그것만 돼. Like, we just want him to apologize, man. That's all. 나도 사과하고 있어. 그래. 오케이. 우리랑 no violence. No violence. Alright. 소말리만 사과하자. 행크. 고마워. 때리러 온 게 아니니까. 진짜 잘했어. 대한민국 잘했어. 너를 괜찮아. 아니 괜찮아. 소말리. 소말리. 우리 그냥 토킹 오케이? 소말리 얘기하자. 나랑 얘기하자. 나랑 얘기하자. 일로 와봐. 우리 진짜 노 터치. 이제 no violence. You know what I mean? 아 절대 안 돼. We just want our apology, man. Yeah, we can talk. We don't need to fight. No fight. 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소말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화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 거니까 대화할 생각 있나? Right now, you're a big issue, and a lot of Koreans are mad for what you did. And all we want is for you to just apologize for what you have done. Okay. All right. Trust me, it's the only way, man. Okay, I'll say right now, I want to apologize to the Korean people. I was not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statue. I was trying to get, you know what I mean? It was just entertainment for my audience. We're from America. We really don't know much about the Comfort Woman or much about the statue where we're from. So when I saw this statue, I came upon it on my stream. At first, I really didn't even know what it was. So now after I see the reaction from the Korean people, I see that it really hurt you guys. And my intention in coming to Korea was not to cause this kind of shitstorm. My intention was to come here, do my live streams, make content, and be funny. It wasn't really, I didn't want to cause pain or get anybody in trouble or make anybody go to jail or catch assault cases or stuff like this,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that's when it's going too far. Yeah. Truly, it's a hurtful thing. It's something that hurts the Korean pride and the Korean culture. In America, we have a different kind of comedy, and we have a different kind of culture in America. Yes. And Korea, it's a totally different kind of place where this kind of behavior is not acceptable. So the reason we brought you here is that we have a statue right there. Mm-hmm. So we want for you to stand in front of the statue and then apologize to all of Koreans who are being hurt. Let's do it. Yes. Okay. I'm open to it. Let's go. So Mali, Mike, my mic. All right, put it on. Oh. Mali, okay. 요리 때 좀 해결주세요. 아니, 아니. 해결.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진짜 많은 말이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거 진정성 있게 대국민 사과 받아내고 그리고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gonna bring a lot of peace, man. Right now, what's happening? Like, it's not only you right now, man. Yeah. They're going after your moms, your dads, your family. You know, they're going after a lot of people. Yeah. You know, and clout, especially in these streets, clout in these streets will get you killed. Especially when you come to another country and you don't know much about the history of it. Yeah. Like, when I told you that everything I told you is true, you know. Yeah, I'm a Marine, but also I'm not the only Marine in my family. My grandfather was a soldier. My uncles were Marines. All my family served in the Korean War. So we have certain ties to Korea, you know what I mean? So when I saw it, I was upset. However, I feel like this is the only way that you can... Continue being here. Yeah, continue being here without getting punched all the time, you know? All right.
설명 좀 해줄게. 리슨? 해석 좀 해주세요. 한국 대한민국 이 동상은 그냥 동상이 아니에요. This is not just a metal statue.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동상입니다. A lot of Koreans being hurt by this, and this is like it's like a representative of. 만약에 당신이 그냥 뭐 일반적인 동상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 화가 많이 안 났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아픈 역사였어요. If you touch any kind of statue, it wouldn't matter. But this is very important to Korean people. So 그래, that's the big problem that you did.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강압적이고 있어서 안 될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면서 이거를 전국에 만들어 둔 겁니다. So we don't want this repeating or doing, you know, a lot of Koreans being hurt. So we don't want this to be repeated to other countries and in Korea. 만약에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어머니나 당신의 뭐 시스터들이 만약에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If your parents were in this situation, being hurt, what would you do? I definitely wouldn't be happy if somebody was making light of it. Same as us. So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고. That's why a lot of Koreans were mad.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진정한 사과를 원. So all we want is for you to apologize to South Korean people and who have been hurt in this situation. And that's all we want. No violence. Yeah, no violence. Yeah.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Yeah. 진정한 사과를 하고 나서 사과를 하고 나서도 앞으로 또 도발을 한다면은 인스타나 트위터에 도발을 한다면 After apology, are you going to post or go on a live and talk about this situation again? 어떻게 할 생각인지. Not in a bad light. But I will talk about what I learned. Can you guys tell me a little bit more of the history of the statue? Because I haven't done too much research. Right, he got it. So. With this statue, man, this comfort woman, back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Japan invaded Korea and forced women in becoming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And most of these women weren't grown women, man. They were minors. They were being persecuted, tortured, and everything, man. A lot of people don't know about the history of the statue, but there were a lot of kids that were hurt. You know, there was even an activist that was put into a prison and tortured, raped by the officers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and eventually killed. So this is a very, very serious issue, man. Like, it was not just a statue. This is not only a statue only for Koreans, like this is for all women that were fucked up, you know, doing bad things, you know. So when you sit here, you come and you do a diddy party on the statue, like, you know,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bro? Like, this is something you can't take lightly. And I remember on your live, you said that we're going to do kill me with a statue. Yes, man, they will fucking kill you. This is a very serious issue. I think killing and assault is too far for it, but I do see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I see how it hurt them as a country and it hurt their pride. And it wasn't my intention when I first came here. You know, I wanted to come here. When I first came to South Korea, I'm not gonna lie, I have, like, a lot of my other content before the statue incident has been great. All the Koreans have treated me great. Like, I've had nights out drinking with Koreans, partying with Koreans, and they've showed me the utmost hospitality and respect. So honestly, that I hit a nerve this much, I think it's good to be a man and apologize for what I've done. Let's everybody move out. 형님, 뒤에서 찍을게요. 이제 사과하는 거. So to all the people of South Korea, I just want to apologize for what I've done, and I really did not mean to hurt your guys' pride this much. You guys are a good people. You guys are a great people. And for the most part, other than Mr. Navy SEAL here, I've had a great experience with a lot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it was not my intention to really hurt you guys, and I hope you guys can accept my apology. And I'm a young person, I want to grow as a man. I made a mistake, and I think when you make a mistake in life, you need to own up to it. So I apologize, you guys, and I will no longer talk about your statue or touch it ever again. I hope that I can live in peace here in South Korea, and we could get past the situation and use it as a learning situation, because a lot of people learned about this statue from this situation, bad or good.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found out
what this was from my action. So hopefully we can move past this and have a better future. Can you promise us that you wouldn't post any AI photos on Discord or any about this? Oh, about this? No, my fans create that stuff. It's just memes, but I will not post any of it anymore. Can you let them know that not to post those photos? I will let them. I don't control them, but I will let them know. Yes, thank you.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나 거기서 디스코드나 그런 데서 소말리가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하고 그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한국식 사과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건데 할 수 있겠어요? Can you bow the Korean style of saying sorry? Like bow? What do you think, Hank? Here? To the ground? No, that's Japanese, bro. Oh, okay. All right, here. Repeat after me. Repeat after me. Okay. 얘들아. 얘들아. 여근이. 여근이. 제가. 너무 무리였어. 너무 무리였어. 그래서. 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나는. 조마오. 조마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Thank you. That's all we want, bro. That's all, man. Okay, and that's a piece. You should be good. Like, when I was on Discord and all that for a long time, like, listening, like, those motherfuckers don't give a fuck about you, man. Yeah. I saw what they were posting. I saw what they were saying. It's disgusting, man. Mm. Like, they don't give a fuck about you. Like, I've seen it, you know? Mm. And no one here wouldn't hurt you. Like, I'm pretty sure this guy is a fucking trained Navy SEAL, you know? And this guy didn't want to come after you, but you insulted an entire nation, bro. Like, you can't come to a foreign country thinking you can do what you want, taunting the people to come get you and not get any cutback, you know? And these streets, it's really tough, you know what I mean? And I don't want nothing bad to happen to you, you know? But Discord, Twitter, them racist motherfuckers on there, they're gonna get you killed, man. If you keep it up, even if it's not here, if you go to another country, you continue your antics, continue your actions, it's gonna get you killed, man. You know, like, they're already going after your moms. Like, if it was my moms, I would be freaking out. They're going after your moms, going after everybody. You know, people don't play when it comes to something like this, you know. And right now we got some leaks we got to take care of, you know. We got some legal issues we got to handle. True. However, right now, the apology mean that shit. No, I mean it. I'm sincere. I mean it. Mean it. No, man, for sure. Because trust you, me. You know, if you don't, and you keep doing it, man, it's gonna because, be like I'm saying, as a man, it doesn't take nothing to realize I'm wrong. But for a whole country's pride to be hurt, it's not a big thing for me to say I'm sorry. You know what I mean? But it will mean a lot to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Koreans, not just in Korea but around the world. So I made a mistake, and I just want to own up to it. I apologize. Alr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s there any words you want to say? Yeah, what the Japanese Imperial Army did was very evil, and they need to pay for the crimes that they did, and I should not make light of that, and hopefully Japan apologizes to Korea one day for the war crimes that they did to Korea. Okay. Thank you so much. All right, thank you. Uri, 한국 유튜버들 어떤 것 같아요? Huh? 한국 유튜버들. How's Korean YouTubers? Hey, you guys are much more strong than the Japanese YouTubers. I'll say that. 한국 유튜버들 중에 누가 제일 crazy? Crazy. Korean YouTubers crazy. Crazy? Yeah. 한국 유튜버들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웠냐? Who were the scariest? This one. 형이 제일 무서웠대. This one. 자, 둘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둘이 얘기해. 한국 씨를 넣으세요. Let's make a piece. Okay. Let's make a peace. 일단 내가 한마디만 할게. 소말리 어디가? 너가 만약에 트위터라든지 뭐 다 했던 말들인데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든지 어느 플랫폼에서도 너가 한 번 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면은 나는 네가 어디 있던 무슨 일을 하던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마. 알겠지? Says, if anything happens in Twitter or Discord or any kind of platform, if you talk about this thing that you did or you know any other platforms, he's gonna find you. Well, look, I moved on from it. I'm cool. Like, I already apologized. He doesn't need to look for me. I got him over 20,000 subscribers on YouTube. So now you have a career. So hopefully you can make some money from that now. Okay. 그리고
피해자분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이 있어. There's a lot of victims still alive in Korea. Do you guys know any of them I can meet? 현재 현재 만날 수 있는 분 계시냐고. 있어. Yes. 나눔의 집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같이 갈 의향이 있는지. Are you willing to go there? I'm willing to go there and meet them. Okay. And maybe do an interview with them and talk to them and learn the history for myself and not only just myself, the world and the audience. 가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다. 그거 한번 자리에 마련할게요. Okay, then we will make a time for that. Okay.